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국 이러다 보니까 신제품들이 이 출시도 좀 더디고, 네. 그리고 이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를 또 기다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약간 특집으로 토렌테크 특집으로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UAFX의 이펙터들을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가 새롭게 선보인 플래그십 라인 UAFX 시리즈는 스톰프박스 스타일의 이펙터로 기타리스트에게 시대를 뛰어넘는 클래식 이펙터 사운드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유니버셜 오디오가 설계하고 개발한 강력한 듀얼 프로세서 엔진을 탑재한 UAFX는 기존 스톰프박스 페달에선 경험할 수 없는 전통적인 사운드의 클래식 이펙트를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UAD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이펙트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소리를 즉시 불러올 수 있는 심플한 라이브 프리셋 모드 전환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타협 없는 퀄리티와 전설적인 사운드로 이펙터 시장에 큰 혁신을 불러온 UAFX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보시는 순서대로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 스타라이트, 에코 스테이션, 골든 리버브레이터 이렇게 세대를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 은총씨가 직접 구입하고 사용 중인 이펙터인 UAFX의 사운드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이 최근에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은총 씨의 내돈내산 컨텐츠가 네. 자꾸 돼가고 있다. 언제 한번 이거 사장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돈내산 컨텐츠 오 괜찮네. 네네네. 뭐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이때까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샀던 모든 페달들을 한번 쫙 해가지고 뭐 1, 2부짜리 특집으로 해가지고 뭐 그걸 짜서 뭐 하나의 뭐 보드를 해본다든가 뭐 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결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리면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은총 씨께서 뭐 물론 이 UAFX 이런 스톰프박스 형식으로 나온 페달 이전에도 녹음을 하실 때 플러그인이라든지 이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이 UAD의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일단 UAD 플러그인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거의 뭐 돈을 얼마를 태웠는지 모르겠고요. 뭐 그리고 이 페달까지 구입하면서 뭐 거의 뭐 저기 UAD 쪽으로는 뭐
계속 이 사운드를 즐기고 있고 굉장히 신뢰가 가고 또 또한 옥스도 사용하고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자꾸 유이 애플 왜 그 앱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등이? 유등. 하여튼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요 두 모델만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 모듈 같은 경우는 사실 GFI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필요하겠나 했는데 역시나 이 아, 이게 오늘 또 다시 해보니까 어 뭐 좋단 좋다가 아니라 다르다. 다르죠. 어, 그냥 다른 다르죠. 페달이기 때문에. 어. 뭐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머큐리 7도 있고 폴리문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 심지어 GFI 시스템까지 쓰고 있는데 네. 너무 욕심이죠. 지금 이것까지 구매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와, 이게 이펙트 함수가 쉽지 않아요.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러면 하나를 원픽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게 왜 가장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펙터가 좋았는데 새로 출시된 이펙터가 더 좋다. 그럼 전에 거 팔면 되거든요. 근데 GFI 시스템이랑 메리스 아니면 UAFX 같은 경우는 사면 전에 걸 못 팔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르니까 매력이. 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출이 커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 저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GFI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 그 앰비언트 그러니까 뭐 좀 이게 좀 과하게 그쵸, 해야 그쵸. 되는 톤을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그 특유의 그 GFI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톤의 영역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소리가 되게 이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메리스나 폴리문은 훨씬 더 레인지가 크거든요. 실제로 GFI 시스템이 메리스랑 붙으면 약간 등치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경량급이 되는 거죠. 어 메리스나 메리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 뭐 예를 들면 뭐 미들급이라고 뭐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미들급인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종목이 다른 건가? 종목이 다른 그쵸, 그러니까 예. 약간 어. 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 그러니까 메리스가 NFL이면 얘네들 럭비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설명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메리스 공간계를 쓰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다른 공간계들 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도가 다른 공간계 썼을 때 좀 많이 떨어져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UAD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플러그인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 실제로 워낙 복각을 잘하다 보니까 이 제가 좋아하는 공간계 소리가 맞습니다. 다 들어있거든요. 어, 그런 그렇죠. 그런데 교집합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그냥 결국 두 개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선택하라 하게 됐는데 실제로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고 녹음할 때 녹음해보면 아 해상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아 오늘 모듈 또 좀 다시 좀 생각해보게 되는 아 출혈이 큽니다. 지금 최근에 막 계속 뭐 지금 좋은 제품들을 계속 구매해서 가지고 지금 사실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시국도 시국이 그죠? 돈을 아껴야 되는 시국인데 참 마음이 힘든 이펙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사운드 소스로 끝장을 봤던 브랜드에서 이펙트를 냈을 때 압도적인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UAD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이펙트를 추가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운드를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아날로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스톤박스 하나의 소리를 제대로 내주는 이펙터들도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이펙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강점이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운드 자체가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UAD다. 이런 거는 정말 연주자한테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시연을 할 때 먼저 시연을 찍었잖아요. 푹 꺾고 은총 씨 한번 딱 치는 순간 저 건우 씨 은총 씨 전부다 좋다 바로 아~ 이런 리액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질 수 있는 브랜드가 몇 안 되는데 UAD만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증명이 된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압도적인 사운드라는 단어들을 이제 간혹 몇몇 브랜드들한테 쓰는데 진정한 압도, 진정한 챔피언.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소프트웨어
그 UAD 소프트웨어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 어렵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옥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쉽게 바꿀 수 있고 패드랑 연동돼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고요. 그 직관적이고 이 지금 이 페달의 형태도 그 소프트웨어 형태도 굉장히 그 UAD의 그 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매하시면 업데이트 되고요. 여기 안에 넣고 빼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손쉽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시면 사실은 비싸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계속 보급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어떤 정말 굉장히 좋은 악기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이 하나의 게임기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콘솔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처럼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DVD를 이제 바꿨을 때 다른 게임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메인 콘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UAD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인에 있잖아요. 아. 그 이 UAD의 플러그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디자인들을 보면 굉장히 이 잘 만들어진 UI와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펙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만족도를 선사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모로 멋있고요. 거의 완성품에 가깝다. 네. 왜냐하면 가깝다고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이펙트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